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기간제 문제가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고용 안정이 되느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냉소적입니다. 홍석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2년째 일하는 김모 씨는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업체 측이 몇 개월씩 쪼개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에 한 달 내외로 공백기를 둬가지고 나갔다가 재입사하는 방식을 하거나 2년 연속을 안 시키려고 그런 꼼수들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잃게 돼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갖다도 얘기를 보면 딱 지키면 그 다음부터 다른 업체로 들어간다는 거 알거든. 아무리 불합리해도 그냥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관행 탓에 2년이 4년으로 계약만 연장될 뿐 정규직 보장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게 근로자들의 푸념입니다. 4년을 하고 하면 또 단다서 4년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두 번만 하면 40대가 돼버리거든요. 나이가 넘으니까 불러주지도 않을 거고. 이에 대한 업체 입장도 변한 건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과 들쭉날쭉하는 생산량의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량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수급업체에서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사업주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이야기.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먼저 풀어나가지 못하면 기간제 연장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